안녕하세요, 아입니다. 자, 글 쓰거나 제 프로그램 만들려고 할 때, 코딩 짤 때, 자, 아주 기가 막히게 도와준다는 ChatGPT. 자, 캔버스 기능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나글쓸 일이 없다, 한가 아니다, 작가 아닌데? 라고 하시는 거 아니죠? 자, 글잘 쓴다는 건내 생각을 정확하게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다는 거고, 자, 무엇보다도 이 글쓰기 실력 탄탄해야만 여러분들을 봐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지금 시급에 돈벌수 있는 근본을 잡아주는 기술이라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글쓰기를 도와주는 게 캔버스 기능이고요. 자, 기존에 GPT 무료로 쓰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이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싹 다. 뭐, 눈, 코, 입, 손발 달린 민간인들한테 다 풀려있다. 자, 그래서 마음껏 무료 사용자도 쓰시면 되겠다. 자, 우선 캔버스가 뭐냐? 자, 글쓰기 코딩 그리고 아이디어 정리 도와주는 도구라 말씀드렸죠? 자, 그게 어디 있느냐? 자, 여기 맨 앞에 이제 검색한 데 있죠? 여기 맨 앞에 도구 이거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캔버스 여기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고 쓰시면 돼요. 자,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글 써줘 하면 써주는 거예요. 자, 기존에 혹시나 글이 있으면 그거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바꿔줘? 뭐 첨삭해줘?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이 캔버스가 도와줍니다. 자, 근데 이번에 일단 예시 글을 써달라고 해야 되니까 어떤 걸 쓸까요? 자, 우리 뭐 좋아하죠? 자, 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자, 돈 버는 방법. 자,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글을 써줬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자, 이 글에 있어서, 자,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도움받을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자, 여기 옆에 연필 모양 보이시나요? 아, 제가 짜줄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자, 이거를 눌러가면서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일단 제가 위로 짜줄게요. 이 편집 제안은, 자, 글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후에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자, 어라, 이 부분 별론데, 이거 이렇게 수정하면 좋지 않겠니? 그러니까 시어머니 기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에미야, 이거 이렇게 하면 밥벌이 하겠니? 내 어머니 보일러 대표 놓을게요. 깨갱스. 자, 무슨 느낌인지 오시죠? 그래서 편집 제안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글을 한번 쭉 훑은 다음에 이제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자, 시어머니처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적용을 눌러볼게요. 피드백 했던 대로 바로 적용시켜 준다는 거. 자, 예시를 추가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적용.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받고 바로 적용시키게 도와주는 게 편집 제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길이 조절 기능은 말 그대로 길이를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작성된 거 말고 다른 곳에서 작성했던 거를 캔버스에서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다시 뭐 길이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기존에 썼던 보고서가 있어. 이걸 내야 되는데 내가 한대 맞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거 올려서 줄여줘 라고 하면 내용 파악해서 핵심 위주로 줄여줄 수 있어요. 자, 회의 내용 길게 된게 있는데 이걸 줄여야 돼. 그럼 정리해 준다. 자, 근데 내가 글을 일부러 늘려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만약에 몇 줄 안 되는데 내가 지금 8만 대적이야. 내가 연불 외워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그 글을 올리고 이거 늘려줘 하면 늘려준다. 자, 이거에 대해서 글을 한번 줄여달라고 해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아주 짧게 줄여줬죠? 이런 식으로 길이 조절을 자유롭게 도와주는 기능이다. 자, 만약에 특정한 부분을 길게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박스치를 하고 와서 길이 조절 그리고 길게 뽑아내고 이런 식으로 특정한 부분을 선택해서 그 길이를 조절할 수도 있다. 자, 이 독해 수준 기능은 자, 그 글을 받아보는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서 쉽게 풀어 써주거나 아니면 전문가들을 위한 글로 작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이다. 자, 예를 들면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과학 내용을 쉽게 알려주다 할 때 아니면 세금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 세금 지식 관련해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줄 때 그런 식으로 독자들, 청중들한테 맞춰서 써줄 때 자, 좋은 기능이다. 자, 독해 수준 눌러보고요. 자, 중학생, 초등학생, 유치원생 수준,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이렇게 수준 나눠서 만들어낼 수 있다. 중학생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고 클릭. 자, 이 부분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다. 자, 그럼 독자 수준을 초등학생 수준으로 한번 맞춰볼게요. 독해 수준을 유치원생으로 맞춰서 클릭. 한번 해보세요. 돈도 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투도 초딩처럼 이렇게 만들어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 다음 이모지 추가 기능은요. 자, 글 사이사이 이모지 넣어줘서 자, 분위기를 밝게 하거나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사용하는 기능. 자, 예를 들면 발표 자료 뭐 제목을 꾸미거나 블로그 글의 뭐 주요 섹션 같은 걸 강조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사실 이제 주로 인스타 같은 게시물 캡션 같은 데 올릴 때 많이들 활용하고 있죠. 자, 보여드릴게요. 이모지 추가. 그리고 섹션별로 넣을지 단어별로 넣을지. 자, 단어별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글에 자, 이모지를 넣어준다. 좀만 좀 생동감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모지 많이 쓰죠. 그래서 이렇게 글에 이모지를 넣을 수가 있다. 자, 마지막 다듬기 기능 뭐 같으세요? 자, 말 그대로 다듬는 거죠. 자, 전체 글 보고 소제목, 대제목 같은 거 좀 잡아주고 깔끔해 보이게 어미 어색한 거 좀 봐줍니다. 씁니다, 을립니다, 을르리가, 은느니가 같은 거 그런 거 잡아준다 말씀드리고, 우리 미용실 가면 마지막에 뭐 털어주고 지용 지용 저 잔머리 밀어주잖아요. 눈썹 다듬어주고 스펀지밥으로 이제 얼굴 털어주고 거기 기름 묻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종 내기 전에 자, 마무리 징징 해주는 이제 바리깡 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된다. 그래서 마지막 다듬기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봐도 자 눈으로 봐도 다듬어진 거 바로 볼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이 기능 중에 하나를 썼는데 그 전에 게 더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이걸로 돌아가게 하면 돼요. 이전 버전 여기 있죠? 이전 버전 눌러서 돌아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나는 그냥 원래 적용했던 거 마음에 든다고 이렇게 원래 떡똥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최신 번 돌아가 이전 번 복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적용한 거 안 한 거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다는 거. 충분히 뭐 보시는 것처럼 많이 좀 다듬어 주었죠?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기능들을 자, 눈, 코, 입 달린 만국인 모두가 무료로 이 캔버스 기능 쓸 수 있고, 블로그 쓸 때, 뭐 컨텐츠 만들려고 원고 쓸 때, 직장에서 이메일 보내거나 회록 정리하거나 뭐 PPT 만들거나 할 때 뭐 다양하게 뭐 활용되고 있다. 자, 그리고 캔버스가 프로그램 만드는 이제 코딩 짤 때 도움 준다고 했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GPT 쓰듯이 코딩 짠 거를 그냥 올려서 이 코드가 맞냐, 돌아가냐, 뭐 오류, 버그 없냐 뭐 하면 이제 알려주긴 합니다. 자, 근데 김밥맛 아줌마가 이제 돈가스 튀겨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돈 돈가스 아저씨가 더 잘 튀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코딩 짜주는데 특화된 게 캔버스고 도움 준다고 하니까 간단한 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우선 이 예시로 들은 코드가 정상 작동하려면 이제 다섯 줄로 나와야 되고 이 별들로 구성되면 삼각형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걸 제가 틀리게 해서 한번 올려볼게요. 자, 별 모양으로 삼각형 그려주는 코드다. 자, 작동되는지만 봐달라. 자, 틀린 부분 있어도 고쳐주지 마. 자, 실행을 눌러볼게요. 맨 위에 있는 거. 그랬더니 하나, 둘, 셋, 넷. 네 줄. 전 다섯 줄을 말하는 희망을 했는데 아니죠. 그래서 이거 이상하구만. 그래서 이제 코드 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검토해 줬습니다. 이거를 적용해 볼게요. 실행. 결과값이 달라졌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런 식으로 얘가 바꿔준다. 그래서 코드 검토 눌러서 얘가 피드백 해주고 그걸 바로 수정 적용시켜주는 기능이 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언어로 바꿀 수가 있어. 다른 언어로도.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뭐 이런 식으로 다 언어까지도 바꿔준다. 코드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 짜주는 데 도움 줄 수 있는 캔버스 기능이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캔버스 기능에서 다 알아봤는데요. 자, 글쓰기는 뭐 클로드가 더 좋던데, 뭐 코딩은 GPT가 더 낫네, 뭐 등등 뭐 사람들마다 뭐 의견이 다 갈립니다. 자, 어찌됐든, 자, 글쓰기나 코딩을 도움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여러분들한테 더 잘 맞는 거 선택해서 쓰시면 되는 거고요. GPT는 일단 이 캔버스가 무료로 열려있다는 거, 자, 모든 만국민한테 열려있다는 거, 무료로 열렸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도 영상 도움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자, 아무래도 뭐 이 기점으로 뭐 100명 구독자가 달성될 것 같은데, 자, 일주일 정도 만에 이렇게 구독해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자, 이상한 개드립 들어줘서 감사드리고, 항상도 재밌게 뭐 유익한 정보 좀 귀에 쏙쏙 박히게 좀 많이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항상 감사합니다.